동기로 만났지, 너네 둘은? 동기는 아니고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3살 선배인가 그렇잖아. 나이는 동갑인데요. 3년 후배고.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가? 아, 저는 제때 들어왔고 재수, 아니 삼수. 삼수에서 들어왔고. 너무 힘들다, 야, 나는. 아니. 근데 저는 이 신랑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졸업하고도 한참 뒤에 제가 SNS로 대뜸 선배님 뭐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 꼬시길래 그런가? 아니지. 난 뭐야? 주위에 남자가 너무 많았는데 뭐. 근데 왜 갑자기? 너 아는 사람, 나 아는 사람이 맞아. 연관으로 막 떠요. 근데 한 60명 알면 그중에 15명이 겹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 거죠. 배우하는 친구인데 왜 나한테 연락이 왔지? 아, 좋았구나. 아, 그때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나 학교 선후배들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제가 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제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진짜 식사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이가 동갑인 걸 알고 서로 말을 놓고 친구로 지내자. 그 뒤로 여러 차례 좀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먹고 회도 먹고 술도 먹고 친구가 그때 되겠죠? 이미 유명할 때잖아 너는. 네네네. 2004년 영화 데뷔작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윤소희 씨.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연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조금 나름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뮤지컬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송을 시작해봐야 되는지 방송을 그때 한두 개 할 때였으니까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정말 조언들을 옆에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줬죠. 너 그때 기자들 조심했어야 되지 않았니? 근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그런 걸 안 믿어줄 텐데. 근데 진짜 제가 걱정될 정도로 너무 서스럼 없이 그냥 다 너무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인가 2년 정도 되게 친구로 오랜 기간 지내다가 제가 불현듯 자꾸 밤에 이렇게 연락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연락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니, 너무 좋아해. 어머 소녀소녀하다. 너 왜 그러니? 저는 아직도 날짜를 기억해요. 8월 10일 날 달이 너무 예쁘게 뜬 날에 집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와이프가. 그래서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내 마음이. 어떡해. 생각나는 내 마음이 궁금해서 누나, 확신은 안 드는데 이거는 어떡해.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 내 동생들한테. 뭐 남자 동생들, 형들한테. 당신이 물어본 애가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애야. 창욱이. 지창욱. 아, 그래. 창욱이한테 창욱이랑 창욱이하고 친해요. 아기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물어봤더니 뭐래? 형 이거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형 사랑이에요? 나 너무 오랜만이 언니요. 이런 연애 얘기 듣는 거. 근데 그랬다면 창욱이가 형 마음이 그러면 이미 친구 사이는 물 건너 간 거니까. 아 맞아. 그건 기억난다. 말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러네. 이렇게 창욱이가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괜찮네. 그래서 제 마음을 먼저 이제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된 여자 버전.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나 너가 여자로 보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답은 너 문자 잘못 보냈다 이렇게 보냈죠. 왜냐면 저런 애가 다 있니? 아니 저는 김이 팍 세버리네. 아니 저는 신랑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던 게 자기가 살아온 필모를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자가 어김없이 쫙쫙 본인 입으로 전 본인이 여친 얘기 다 했잖아. 전 그치? 여자친구들을 어떻게 만났고 왜 만났고. 근데 그건 연애 전이었잖아. 아니 근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얘였고 이거를 너무 저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그치? 않을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나는 여자로 안 보이고 친구니까 나한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왜냐면 자기의 그럴 수 있다, 그럴 다른 수 있다. 아니 근데 누나들도 아시잖아요. 봐봐, 누나들도 근데 힘든 얘기 소희한테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는 제가 뭐 거짓으로 사랑한 게 아닌 이상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얘기니까 그렇지. 그걸 과감 없이 너무 눈치 없이 그냥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착각을 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는 돌려서 거절을 했어요. 저한테 마치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될 것처럼 그 문자를 계속 유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내가 여자를?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될까 물어봤더니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만났네. 그래서 만났네. 현명한 사람. 그럼 지를 얘기한 거잖아. 아니야. 너는 3주 정도 교제를 했는데 제가 너무 사랑에 빠져버렸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진 거야. 명랑 없어. 그래서 제가 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3주 만에? 네, 내가 결혼이라는 걸 만약에 할 아니야. 거라면 난 이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할 거고. 왜? 저는 언니 압박 없이 유아 시기, 사춘기 청소년 시기, 성인 시기로 다 걸러갈 때 아빠의 부재가 저한테는 남자의 트라우마로 약간 상대는 늘 바람을 필 거야. 나는 무언의 나만의 확신을 늘 세워놓고 날 버릴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날 책임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날 배신할 거야. 이런 거에 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랑 같이 있는 이 둘만의 공간들이 저한테는 늘 트라우마 아닌 불편함의 연속이 된 거예요. 차 안에서 예를 들어 숨소리만 들리면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리고 분위기가 불편하면 두 분은 집에 가요. 그러면 상대는 뭔지를 모르는데 왜 저래? 설명할 수 없어.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야. 네, 근데 맞아. 피하는 거야. 맞아. 그거를 저희 신랑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그게 없어졌어. 아니 불편함을 얘기했어요.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나랑 있는 게 불편해? 아 당신이 불편하면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당신 괜찮아지면 연락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이제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검사를 했어요, 언니. 뭐를? 핸드폰. 뭐 집안을 다 뒤져. 비밀번호를 막 풀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죠. 핸드폰을? 네. 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몰래 보다가 저한테 걸려서 이렇게 몰래 보지 말고 대놓고 봐라. 아니 그러니까 되게 쿨한 거야 정말. 그러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언니 나 핸드폰 좀 볼게 이러면 왜? 뭘 보려고? 그리고 늘 본인들이 한 번씩 검열을 하고 주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나 핸드폰 좀 잠깐 봐도 돼? 이러면 그냥 보여줘. 그래? 이러고 그냥 다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여줘요. 있어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 해명을 네, 하고? 내가 이런 걸 지워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럼 당신 본 앞에서 지우면 당신이 마음 편해지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연애할 때? 네. 그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어요. 정말? 몇 년 연애했는데? 한 1년 반, 2년 연애했는데 괜찮았어? 예? 저는 한 6개월, 1년 그랬어요. 이게 뭐 제가. 오래 걸렸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진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걸로 그냥 하는 정도로 지나치지 않고 그걸 이해를 해주는 걸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살면서 이 사람을 의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새벽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술집을 가든 저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해. 그게 신뢰야. 맞아요. 그게 신뢰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걸 해줘서 술 좀 먹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아니, 대단한 거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해. 그건 진짜 이 사람 대단한 거야. 맞아요. 그 와이프랑 결혼을 결심한 것도 좀 심플한 게 저희 아버지가 와이프 만나기 한 1년 전쯤 돌아가셨거든요. 와이프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못 봤죠. 그 강원도 동해 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그 노을이 이렇게 지을 역에 산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아버님 저 이거 여자친구 소희예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쿨했겠다. 진짜 그렇겠다. 네. 제가 또 그런 걸 잘해요? 이 여자가 내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라도 나 정말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 정말 핸드폰을 뭐 맡겨놓을 수 있겠다.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전화 쓰고 다시 주고 그런 결심 들었죠. 그때 저도 되게 심플하게.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제 엄마가 저를 키워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아빠가 키워줬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얼만큼 고생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키웠는지 아니까. 근데 이 친구 착하다. 입장에서는 아빠가 고생하면서 그만큼 키웠을 텐데 거니까. 장성한 아들이 잘 되는 건 아빠가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50, 아빠가 50. 네? 다섯? 아우 세상에 내 나이 때 돌아가셨네. 너무 저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일찍이시네. 그러니까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시고 사실 이제 아들내미도 좀 이제 자리 잡고 편해지실 나이에 그렇게 되시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서 힘든 거를 또 와이프도 힘든데 이거를 털고? 네, 그러려고. 근데 이게 이거는 내가 와이프가 힘들어도 난 얘기를 해서 와이프 힘든 것도 난 좀 들어보고 내가 힘든 거는 난 얘기를 해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육아로, 그러니까 출산도 육아도 너무 많이 지쳐 있긴 했지만 사실 어느 순간 부딪히는 포인트가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포인트로 부딪히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 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 없어.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 없어. 섭섭함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먼저 내가 이 사람이 리프레시 되는 시간을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숨을 쉬고 또 나한테 그 시간을 주겠지. 남편이 저 때문에 울었어요. 왜? 왜 울렸어?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밤에 늦게 스케줄 끝나고 왔는데 선물이 있는 거예요. 방에 어떤 선물이? 예상치도 못했던 그 게임기를 선물 받아서. 진짜? 네. 사실 제가 아이 낳기 전에 유일한 취미가 이제 사진 찍는 거랑 혼자 이렇게 TV 연결해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 간간히 했어요. 많이 하진 않고. 진짜 소박하다. 근데 그 게임기를 이제 아기 낳고 할 시간도 없고 TV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래 팔았어요. 이제 그런 거랑 담을 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약간 편지도 있었는데 편지에 엽서에 이제 편지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그동안 못 헤아려줘서 미안해. 와이프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사주니까 그래, 이게 그게 갖고 싶던 그게 안 가고 싶던 그걸 그래. 떠나서 그거가 제가 열심히 아니야, 열심히 이제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던 것들이 그 짧은 순간에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약간 울컥한 포인트가 있다. 그 게임기를 껴안고 울었어요. 너무 너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